안녕? 안녕? 자, 3일 전에 했던 작업입니다.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. 오, 왜 이렇게 금색만 반짝거리냐? 유난히 금색 부분만 겁나 반짝거리네. 3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점이 많아요. 기포가 많았던 건데, 이 기포를 없애려고 오늘은 미디엄을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. 예전에 제 미디엄으로 돌아갔어요. 3의 플로에트롤과 1의 물. 그렇게 만든 거를 1대2의 비율로 섞은 물감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실리콘 오일을 두 방울씩 넣었어요. 총 60g이거든요. 물감 20g, 미디엄 40g, 그리고 실리콘 오일 두 방울. 오늘 작업은 30cm 캔버스가 아니라 20cm 캔버스에 작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. 잘 됐으면 좋겠는데. 그리고 오늘은 컵인 컵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엎어가지고 흰색 물감이 쫙 깔려있는 거잖아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? 컵과 컵으로 이렇게 해버릴 필요가 있었나 싶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요, 물감을 컵에 소주잔에 담고 엎은 다음에 화이트를 쫙 부어버리려고요, 위에서.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죠? 세포가 아주 예쁘게 나왔어. 이렇게 보는 쪽이 좀더 예쁠 것 같아요. 건조된 샷으로 찾아보겠습니다. 안녕.